조국혁신당의 실세는 황현선 사무총장이란 분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그럼 황혁당이네? 조혁당이 아니라 지난번에 엊그제 그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두 분이 회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그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부 유튜버가 그 자기를 비판하면서 갈라치기를 한다. 저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저렇게 뭐 구동 존이 저희 또 하여간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죠? 그런지 몰라. 나는 그런 것도 좀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내용은 그거잖아요. 같지만 다르지만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허 기자님이 좀 취재를 제가 그래서 취재를 좀 했어요. 예. 네, 그 실제로 사이가 좋은지 저는 척만 하는 건지는 기자로서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취재를 했는데 정말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는 사이가 돈독하다고 취재가 여러 경로로 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는 굉장히 끈끈해요. 그리고 이재명도 조국의 안위를 평소에 많이 측근들에게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네.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고 언론에는 이번 주 지난주 말에 갑자기 이제 깜짝 회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도 깜짝 회동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구체적인 에피소드도 제가 취재를 했는데 뭐 수시로 뭐 문자 교환이나 전화 통화 수시로 하고 서로의 안위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이는 맞다고 제가 그렇게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로부터 취재는 했습니다. 저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검찰로부터 너무나 그렇죠. 고통을 당했고 그렇죠. 또 이재명 대표는 네, 지금도 당하고 계시고 네.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당연히 서로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허 기자님이 좀 염려하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런데 좀 들어보고 이제 싶어요. 조국 대표를 예. 둘러싸고 있는 네.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데 네네. 검증이 안 된 정치인들이 이미 조국 당의 중요한 보직을 갖고 있고 막 기자회견을 하고 막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오늘은 황현선 사무총장 이야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꺼내려고 하는데 네. 황현선 사무총장이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오, 네. 네. 조국 대표도 아니고 황현선 사무총장이. 오, 임종석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와 몰려와가지고. 선글라스는 안 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황현선 씨가 나서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뭐, 여러가지 이제, 뭐,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 지역, 지방선거. 아, 그때 그거? 보궐선거 내겠다. 네네. 네. 황현선 씨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반에게 뭐 정권을 위임했나? 조국 대표가? 네. 참 특이하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미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황현선이라는 이름 되게 낯설죠?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된 적이 없거든요. 그 청와대 지난 정권 청와대에 있었던 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행정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던 행정관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냥 그게 답니다. 그래요? 예, 이분의 최고 출세는 거기까지예요. 아무런 뭐 선출직이나 기타 뭐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민주 개혁 시민들의 관점에서 이분의 정치 경력이나 행적은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나마 좀 확인되는 정치 경력은 뭐냐? 2024년 초에 민주당 전북에서 네. 공천 좀 받아보려고 했다가 전북에서 네 컷오프된 정치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컷오프 되는 거죠, 당연히. 아니 행정관 한 게 뭐 어쩌라고? 그 뭐 성과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청와대 가서 네. 그냥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천 그것만 갖고 공천 줄 수는 없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네네. 저분입니다. 저 오른쪽에 저분. 예. 네. 요때 이제 네. 민주당의 대체제가 되겠다.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쇄빙선이라 하더니 이제는 대체제.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회동했다고 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네. 그럼 선거 때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선거 때 후보 내겠나? 안 낸다는 식으로 사실은 얘기했죠. 총선 때.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총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등등등에서 민주당 야권 연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표를 확장하겠다라고 이해를 했지 민주당과 내부 경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는 총선 끝나고 나서는 저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근데 왜 그럼 아니 뭐 당은 뭐 당연히 뭐 여러 이해관계에서 뭐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럼 솔직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왜 총선 전에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우리 허 기자님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당의 대체제가 돼서 민주당에 실망하신 분들 우리가 대체제가 돼서 힘을 키워서 민주당 치워버리고 우리가 민주당처럼 더 열심히 싸우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시원하게 드는 그런 당이 되겠습니다. 했으면. 그럼 문제가 없죠. 그럼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 그 말에 따라서 총선 때 지지를 받거나 철회하거나 시민들이 결정을 했겠죠. 근데 이제 총선 다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거를 그죠? 의견 표현을 합니까? 그럼 의견 표현하면 또 갈라치기라고 욕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 황현선 사무총장이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뭐냐면 저분의 정치 경력은 하나도 검증이 안 됐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너무 경쟁력이 없어서 중간에 컷오프 된 사람입니다. 근데 저런 사람이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 저거 사적 감정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컷오프 된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네, 저런 것들을 발표하고 계획하고 획책하고 정말 100% 순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잖아요. 지선에서 후보를 내면 네. 호남을 비롯해 전국의 후보를 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거 어부지리로 저쪽에다가 당선되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게 그러니까 문제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황현선 사무총장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조국당으로 건너간 많은 정치인들 중에 이름 없는 정치인들 꽤 있는데 다 문재인 정부 출신이거나 예. 민주당에서 컷오프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거 옮겨갔어요. 저분만이 아니에요. 제게 황현선 씨가 지금 사무총장이니까 제가 저분 하나만 얘기하고 있지만 조국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 다 민주당 안에서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서 정치적 세둥지, 일종의 좀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분은요 그 전에 저 떨어지기 전에는요 민주당에 뼈를 묻겠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 건너간 사람들 공통점이 다 그래요. 민주당에 뼈를 묻겠다. 민주당과 함께 뭐 자기는 싸우겠다 이랬던 분들이잖아요. 아니 황운하 씨 같은 경우도 컷오프 된 거잖아요. 컷오프가 아니라 자기가 사퇴를 했죠. 그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저쪽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얼마나 그렇게 그 뭐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철엄회랑 같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있으면 민주당에서 진작에 어떤 공천을 받아서 뭔가 그죠 성과가 있었겠죠. 실력이 없어서 민주당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조국당으로 건너가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게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국 대표와 이재명 사이를 이간질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사이가 돈독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는 계속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국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인들이 과연 제대로 검증이 한 번이라도 된 사람들인지는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수박 감시가 민주당에만 필요합니까? 조국 혁신당에도 수박 감시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네. 제가 약간 이제 좀 감정적으로 아니, 이간질이 네, 아니고 제가 이간질을 하려면 이렇게 안 하죠. 네. 더 기가 막힌 방법을 이간질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고 수준 떨어지게 이간질을 왜 합니까? 그냥 상황 자체를 보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평가를 해본 다음 혹시나 하는 어떤 우려 예를 들면요 지금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저기 그 조국당 예전에 비례대표 후보들이잖아요 예. 보세요 저기 정춘생 예, 이런 분도 말씀하시죠, 예. 예 이런 분도 실제로는 그러네. 민주당에서 컷오프 됐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저분들 중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 검증이 안 돼, 제보가 좀 들어와요. 어떤 브로커 짓을 해가지고 저 비례대표 들어갔고 그 제보를 제가 받아서 좀 지금 스크린하고 있는 후보들도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지금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제가 염려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지난번에 얼핏 얘기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이게 틀릴 수도 있고 틀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만일 자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뭐 임종석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누가 됐든 자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또 다른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자기들이 실패한 것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하고 반성을 한 다음에 뭔가를 해보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분노. 지금 윤석열이 왜 생겨났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못해가지고 어찌 됐건 검증을 제대로 안 한 네. 결과물이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걸 기준으로 놓고 비판을 해보자면 혹시 이 친문 세력들이 밖에 다는 조국당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한 세력을 놓고 들어가서 영향을 발휘하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김두관 같은 사람한테도 찔러보고 또 누구도 뭐 다시 찔러보고 해가지고 다른 인물을 키워서 이재명을 감방으로 보낸 다음에 빵으로 보낸 다음에 내부에서 키우거나 혹은 조국을 끌어들여와서 민주당의 어떤 안방자리를 차지하게 하려거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면 뭐 이게 저는 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내부가 훨씬 더 내부의 어떤 뭐 이 배신이나 내부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초리를 우리가 거두어서는 안 된다. 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조국 장관도 조국 대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민정수석 시절에 윤석열을 쳐내지 못하고 오히려 키워준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고 왜 그때 윤석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가? 결국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보자는 거예요. 자, 황현선 사무총장이 과거에 쓴 책 띄워주시죠. 제가 이것 때문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데요. 황현선 사무총장이 그 총선을 앞두고 그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책을 냈어요. 예. 예. 제가 검찰이 난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 황현선의 기록. 예,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정치인들이 다 가서 막 축하해주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제가 직접 사서 서점에 가서 사서 읽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검찰 개혁이 이렇게 실패했는지를 저는 살펴보기 위해서 이 책을 일부러 사서 봤는데 제 관심사는 이거였어요. 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특수부를 존치하기로 한 것인가? 네. 왜냐하면 저가 지금 당시 그 민정수석실을 살려놓은 그 특수부, 윤석열 휘하의 특수부 검사들 때문에 지금 뭐 1만 명, 10만 명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통신 사찰, 온갖 악의적인 수사들, 지금 그때 살려놓은 특수부 검사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자의 질문을 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왜 특수부 검사들 왜 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 책을 사서 봤거든요. 혹시 그것과 관련한 어떤 토론이나 논쟁 네. 뭐가 있는지 네. 그런 얘기 전혀 없을걸? 자기가 공수처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뭐 국민의힘 누구 만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만 써놨더라고요. 근데 공수처 당연히 필요하죠. 그건 잘한 거예요. 아, 그러면 네. 그때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그 피해 네. 희생을 딛고 만든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황현선을 잡고 자기 때문이라고 이제 출판 기념에 이제 홍보하고 싶어서 그 책을 쓴 거죠. 근데 국민 와, 골 때리네. 그러면 네. 그 조국 전 장관이 자기의 상관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막 얻어맞고 있는데 그 서초동에 있는 그 100만 촛불을 갖다가 여의도로 그 돌리고 공수처로
그 네. 전부 다 모아달라라고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그거까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고 취재를 좀 해봐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네네. 부분을 갖다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죠. 그 뭐 질문을 좀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가 진짜 궁금한 거는 왜 절반의 성공밖에 못했는데 근데 나머지 절반의 실패가 너무 눈덩이처럼 그렇죠. 좀 커져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서 그냥 검찰 독재 국가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때 특수부 검사들을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키워주고 그 결정 과정에 대한 토론이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한 책 내용이 좀 책에 좀 담겨 있길 바랐는데 황현선 씨의 책 어디에도 그 내용이 아예 다 일부러 제가 볼 땐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누락시킨 걸 수도 있죠. 예. 그러면은 저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황현선 씨가 그냥 일반 야인으로 살고 있고 속죄하고 있다면 그때 검찰개혁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속죄하는 야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질문을 안 하죠. 근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에? 이재명 당대표도 효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막 글 올리고 이분이 에? 맥베스 그 뮤지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민주당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나 조국혁신당의 온갖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조국 대표보다 더 앞장서서 막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이러고 있는 분인데 정작 기자들의 질문 그러니까 저 같은 기자의 질문에는 침묵하고 제가 SNS에 공개적으로 썼거든요. 황현석 씨 답 좀 하라고. 네.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고 아마 조국 전 그게 지금 현직 대표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만들 때에 제가 조국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SNS 제가 페북 패친 삭제당한 거 아닙니까? 네. 삭제하라고 조언한 사람이 황현수 사무총장이 아닌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에 그 마약 관련된 수사 외압 사건을 통해서 네.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도대체 초기에 인사 그 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관세청장을 갖다 검찰 출신을 집어넣는지 그런 사람을 세운 것이 뭔가 이권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잡혀 있거나 그래서 자기가 책 잡힌 것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은 뉴탐사의 보도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초기에 정부의 그림을 사실상 특수부 검찰들이 그린 게 아니냐 참네. 거기에 민정수석은 그야말로 도장만 찍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 게 없었다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헛똑똑이었다. 말은 무슨 뭐 검찰을 어떻게 하고 뭘 할 것처럼 하셨지만 결국 그것도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속인 거죠. 응? 그 무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솔직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조국 대표로부터 들은 얘기는 지금까지 다 제 허물입니다. 끝. 네. 그거 외에는 제가 들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시민언론 민들레랑 인터뷰를 하면서 아 검찰개혁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때 민주당이 의석수가 모자랐습니다. 뭐 이 얘기. 그게 끝. 의석. 네, 그렇게 써 있어요 민들레 인터뷰에 조국 대표. 아니 관세청장을 갖다가 뽑는데 무슨 의석수하고 뭔 상관이요? 국회가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때 의석수가 모자르지 않았고요. 그때도 제일 야당이었. 그때는 140석 넘었고요 민주당이. 그걸 어떻게 적은 의석수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거에 제가 이제 너무 좀 시민으로서 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조국 대표는 답 좀 하셔라. 그때 그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몇 년간 지금 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시냐. 그러고 나서 이제 글 쓰고 10년 넘게 유지되던 SNS 패친 삭제당하시고 우리 양희상 목사님은 아직도 페북 친구 관계십니까? 요즘은 제가 안 보기 때문에. 아니, 패친 관계이시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네. 안 보기 그런 질문을 하자마자 10년간의 패친 관계를 삭제당하는 것에 참 이분 아니 정치를 왜 이렇게 시작하시나 쓴소리를 아예 안 들으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다른 조중동 기자도 아니고 허재현이잖아요. 솔직히 제가 조국 대표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서 몇 년간 정말 그죠? 얼마나 제가 발로 뛰면서 많은 기사를 쓰고 그래왔던 걸 본인이 알고 저한테 메시지도 고맙다고 막
몇 차례나 보냈던 그렇죠. 관계인데 네. 그 질문 한번 했다고 폐삭당했어요. 아, 네. 보통 그저 그런 경우는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참 한편으로는 뭐 저는 그 뭐 진짜 조국 장관 전 시절 혹은 그 기간에 아 저도 얼마나 많이 그 이렇게 마음으로 동화하고 그렇죠. 정경심 교수 얼마나 네, 걱정하시고 또 그리고 정경심 교수 뭐 그 탄원서 보내는 것도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저도 마음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왜 답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저하고 좀 안 맞아요. 저는 시원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닌 척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지켜보고 네. 있는 중입니다. 그냥. 그냥 어느 순간 조국 전 대표가 조국 대표가 하도 좀 이상하길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있길래 이전의 조국 같지 않은가 저는 네. 항상 의심했는데 보니까 이제 황현성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조국 혁신당이 우군이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실제로 대선에서는 힘을 모아서 선거에서는 힘을 모아서 합쳐야 이기는 것이 선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전에 그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의 정권이 있도록 특수부를 키워준 윤석열 사단을 키워준 가장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예. 피해자예요 또. 네. 예. 그런데 또 본인도 피해를 당했고 검찰 실패 개혁 실패 피해자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매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현선 사무총장은 본인이 이제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쟁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민주당 안에서 제대로 검증이라도 받으셨냐. 단 한 번이라도.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보고한 적이 있냐, 제대로. 책에도 다 감춰놨던데. 그래서. 굉장히, 예, 굉장히 네. 또 중요한 제보가 네. 하나 들어가지고 소개드리고 계속 이야기해 네. 주시면 되겠는데 지난 대선 경선 때 전북일보 회장 서창훈이 이낙연 지지 모임에 앞장섰던 자인데 민주당 총선 경선 때도 전북일보에서 황현선을 띄워준 그런 아. 정황들이 있다고 그런 아. 부분을 취재하시면 될 것 같다고 제보를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황현선과 네. 전북일보 이낙연의 관계 네. 제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예, 이 황현선뿐만이 아니고 이 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자꾸 나서니까 제가 이제 오늘 황현선 얘기만 합니다만 조국혁신당의 이제 그 여러 그 건너간 정치인들 특히 이번에 비례 후보까지 받았던 분들 다 제보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들 과거에 문제가 있었고. 검증이 필요한데 하나도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 눈으로 좀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현선 사무총장은 누구를 이렇게 그 민주당을 뭐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부터 검증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그 제가 우리 그 지금 누구죠? 아까 얘기 나왔던 황운하 의원. 예. 황운하 의원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게 된 그 배경, 그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밝힐 수가 없는 것이 들은 본인에게 묻질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이건 너무했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황운하 의원, 조국 대표 마찬가지. 아,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제가 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것은 좋아요. 뭐, 조국 대표가 말하는 뭐, 다르나, 그러나 같은, 뭐, 좋아요. 그러나 행여 자기가 어찌 보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내놓고,
또 무엇인가를 뒤로 감추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소위 말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겠습니까? 모르죠. 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를 다 믿진 않을 수 있겠죠. 그건 지혜로운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염려의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건 갈라치기도 아니고 뭐 이간질도 아니에요. 현실을 일어날지 모르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자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좀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제 생각과 제 의심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우리 민주 진영에 큰, 뭐, 어찌 보면 큰 승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데 혹시나도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쪽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예.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검증에 좀 임해주세요. 단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딱 한 번이면 돼요. 예. 답 좀 하세요. 특수부. 왜 존치시켰습니까? 오히려 늘려준 이유가 뭐냐. 한 번만이라도 답변 좀 해주세요.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해.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네.